예쁜 남자 송중기, 사랑스러운 여자 민효린 씨가 2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의 풍성한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어땠어요? 저희 되게 반가웠고 알자마자 야 너 왜 저 말 넣는데? 민효린 씨한테 바로 전화해서 네, 싫다 그랬어요. 효린 씨는 어땠어요? 오지 말라고, 너 현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나타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돈은 벌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이 두 분, 촬영 내내 하기 애애했는데요. 드라마를 같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커플이었거든요. 커플 맞았지? 네, 커플이요. 짝사랑하는. 그렇죠. 너는 그 강조해서 짝사랑하는. 나는 너를. 뭐 마지막에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되긴 했는데. 네. 저를 많이 쫓아다녔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몰라? 자, 이렇게 되면 민효린 씨 말이 맞는 건가요? 오. 와우. 그렇다고 송중기 씨 말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니죠. 왜 스케이트를 그때 이후로 못 탔었냐면은 스케이트를 네. 타고 나서 허벅지가 굉장히 튼실해졌어요. 근육이 잘 쌓이는 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진짜 빨리 배웠어요. 네. 그때 중기 씨한테 많이 투덜거렸죠. 힘들다고. 네, 다음에는 스키 점프를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이번에 홍보대사 하셨잖아요. 그쵸? 네, 스키 점프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스키 점프 보러갑니다, 여러분. 스포츠로 단련된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 민효린 씨. 의상 소화 능력 또한 포급입니다. 멋있게 예쁘게 계신 거죠? 레깅스에 티 한 장. 아, 레깅스도 굉장히 패셔너블한 그럼요. 아이템인데요.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겨울 저 저번에 커피 마실 때 트레이닝 입고 왔잖아요. 왜? 송중기 씨,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걸로. 아. 무릎 늘어난 거 있죠. 일 안 하실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운동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집 밖을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 효린 씨는 쉬는 날 주로 하는 게 있죠. 이어지는 또 다른 제보. 뭐 볼까요? 부동산 알아보는데 취미예요. 민효린 씨 의외죠. 지금 집 알아보고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그러면 집은 몇 개나 갖고 계신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 새싹이에요. 아, 새싹이라면은 네. 월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새싹입니다. 네. 오기 전에 검색어에 두 분 이름을 네. 쳐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민효린 드레스 요즘 그런 거 나오고 네, 드레스뿐만이 아닙니다. 민효린 기다려 늑대, 민효린 터치미 이런 게 있대요. 아, 제가 예전에 싱글 음반을 냈을 때 그때 기다려 늑대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하기 위해 연예가 중계가 찾았습니다. 저희는 자료가 많으니까요. 중기 씨는요, 쳐보면 송중기 유아인. 그 자식 없어 지금.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유아인 씨와 파트너십을 자랑했던 송중기 씨, 급기야 연기 대상에서 유아인 씨와 베스트 커플 상까지 수상하게 됐는데요. 요즘도 연락 자주 하시나요? 그럼요. 근데 아니 사실 그 이후로 좀 뜸해졌어요. 압도적으로 저희가 1위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당황스러웠고요. 네. 그 이후로 아인 씨랑 연락이 좀 끊겼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나 이렇게 불렀었는데 아인 씨 잘 지내시죠? 네. 예, 뭐 좀 어색해졌네요. 유아인 씨 빨리 연락 주시고요. 상반된 두 이미지, 섹시함과 청순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민효린 씨, 본인 생각은 어떨까요? 청순에도 가깝나요? 아니면 섹시에도 가깝나요, 본인이? 저는 뭐 평소에도 내추럴하고 청순한 게 더 좋은데. 평소에는 청순에 가까워요. 민효린 씨 대변인 네. 같죠? 근데 가끔 보이는 눈빛이 섹시할 때가 있어요. 그 섹시한 눈빛을 보여주겠다며 뒤돌아앉은 민효린 씨인데요. 너 오늘 기대되죠? 와, 예. 처음 인터뷰하는 거 맞아요? 신현주 씨, 침 닦으세요. 송중기 씨한테 어떤 표정 보고 싶나요? 터프한 거 한번 터프한 보고 싶은데. 볼까요? 하나, 과연? 아, 제가 터프한 거 못 돼요. 아, 왜요? 잘하잖아요. 아, 미치겠네. 꽃미소 한 번. 자, 해보죠. 네. 하나, 둘, 셋. 송중기 씨의 꽃미소.